아, 그, 자꾸 양도, 양수, 통지서, 거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, 좀 동영상 남기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, 못한 얘기를 하는데, 그게 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, 제가, 간단하게 말이 길어지면 시대문서잖아요. 제 입장에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그 7천만 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통지서 그 부분은 나를 고소했던 친구하고 나하고 그걸로 쟁점이었고. 그 법무사에 갔을 때, 이 7천만 원 뿐만 아니라, 그 전에, 그 회장님한테, 1억 2천만 원 부분이, 받아놓은 게 있어요.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. 원래 그 원금이, 제 기억으로는,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자까지 내가 싹 받아낸 거야. 그래서 1억 2천을 받아놨어. 그 전에, 그 회장님하고, 나를 고소했던 친구하고, 그, 돈 관계가 복잡했잖아. 그걸 내가, 돈을 7천만 원 주면서, 회장님, 1억 2천만 원으로 공정을 합시다. 그래갖고 회장님이 돈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, 그걸로 콜했어. 그래갖고 그를 1억 2천만 원으로, 공정서를 작성합니다. 채권자는 당연히 장병관이, 채무자는 그 회장님 앞으로.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이돈 1억 2천만 원을 최고 회수를 해가지고 나를 고소했던 장모 누구한테 입금을 시킵니다. 명의자는 그 와이프. 이름은 내 거론할 수 없어요. 전승 뭐입니다. 그 1억 2천만 원을 제가 다 보내준 기록이 있어요. 제가 보내드리려면 보여주는데 보냈습니다. 근데 가장 좀 거시기했던 부분은 이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고소했던 걔하고 나하고 뭐 했다 안 했다 이건 논할 수 있어요. 논한 자체도 아니지만은 좋아, 내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논할 수 있어. 근데 1억 2천만 원 부분을 받아가지고 나를 고소했던 이 친구한테 돈을 다 건네줬어. 지 와이프로 다 보내줬어. 그러면 다 변제를 받았잖아. 변제받은 돈까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내버린 거야. 이거를 제가 앞에 그 업로드했던 영상에는 7천만 원 부분만 얘기한 것은 사건이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만 얘기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시에 7천만 원하고 1억 2천만 원 부분을 장병관이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가지고, 통지서까지 위임받아서 했다서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회장님이 난리 난 거야. 왜 난리 났겠어요? 7천만 원 부분은 좋아. 나한테 전화가 왔어. 나는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몰랐어. 어느 순간에 회장님 전화 온 거예요. 야, 장프로. 너, 7천만 원 부분은 네가 채권자이기 때문에, 장 누구한테, 응? 양도 양수하든 채권 통지하든 네가 떡을 사 먹든 뭐든 할수 있다. 그렇지만 1억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변제를 했는데 왜 네가 장 누구한테 채권 양도 양수하고 통지를 보냈느냐?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. 회장님, 뭔 소리 하십니까? 저는 채권 양도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제가 왜 통지를 하고 내가 왜 합니까? 받은 사실 없는데 이 취지예요.
그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. 7천만 원 부분은 사건에 대한 것 때문에 사건에 얘기한 것이지, 또 다른 게 있어요. 지가 동시에 그 법무사에 가서 1억 2천만 원 부분도 지가 채권 양도 양수 받았다 하고, 채권 양 통지 받았다고 보낸 거예요, 회장님한테. 응? 이 7천만 원도 보냈고, 나는 7천만 원 부분만 사건이 됐기 때문에 7천만 원만 얘기한 거예요. 무슨 말 아시죠? 이해하시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. 아니, 봐봐요. 내가 파도돈을 이 친구한테 건네줬어. 내가 지 와이프 앞으로. 내 지금 통장이 뭐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 있어. 다 있어. 아니,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아니, 돈을, 받은 돈을 갖다 이중으로 청구하면 돼요, 안 돼요? 에? 되겠어요, 안 되겠어요? 얘는 내가 얘기한 대로, 예상대로, 지는 지지대로 될줄 알았어. 아, 장병관이가 내려와서 써주길, 써줄 것이다. 아니, 내가 돈 주면은 당연히 와서 할 것이다 했는데, 나는 씨알이 안 먹히지, 그게. 왜? 아닌 건 아니니까.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,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분도 있겠지만은, 딱 그거예요. 딱 요를 다시 한번 할게요. 자, 그 사건에 대해서, 제가 10개월 산 부분에 대해서는 7천만 원 가지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법정사무 한 것이고, 이 사건, 소외 사건으로 똑같이 이 친구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장병관이가 7천만 원, 이거 외에 1억 2천까지 양도양수를 다 해줬다. 아, 내가 양도양수 해줄 게뭐 있어? 돈 받아고 얘다 건네준대. 얘 양수를 왜 하냐고. 그래서 그 상대방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장프로, 나는 양도양수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 깜짝 놀랐어. 문자가 와, 보니까. 그때 내가 016 핸드폰이었거든요. 016 348-3044. 내가 진역 가는 바람에, 진역 가서도 내가 그 돈을 다 냈는데, 나와가지고, 내 번호, 생명과 같은 번호, 016-348-3044가 없어져 버렸어. 이런 게 너무 많아. 다내 탓이야. 지금 내가 SK들하고 한번 소송해서 해야 되는데,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, 자, 초간단 설명해줄게. 회장님 말, 문자가 막 그때 당시 왔었어. 이게 뭐지? 나도 열이 받은 거지. 문자 딱 보면 알잖아요. 전화했지. 여보세요. 회장님, 잔프로입니다. 야, 이 사람아. 7천만 원은 네 앞으로 채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걔한테 양도를 얻든 양수를 얻든 건물 십든 뭐든 그 상관할 바 아니지만, 야, 이 사람아. 1억 2천만 원 부분은 너한테 다 변제하고 다 줬는데 니가 왜 채권 양도를 하냐? 너 소송 사기로 내가 고소할 테니까 너 각오하라 했어. 내가 하는 말, 회장님, 제가 뭐상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내가 양아치 새끼입니까? 제가 받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양도를 하겠습니까? 그리고 이 7천만 원 부분도 내가 왜 걔한테 양도 해줍니까?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, 회장님. 저는 법무사 사무실 간 것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거나 동의한 적 사실이 없습니다, 회장님.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런 내용이에요. 제가 맥주 한잔 먹다가 이렇게 남겼는데 술 취한 건 아니에요. 이게 팩트고 저 또한 지나간 일입니다. 제가 이제 아까 33분, 32분짜리 업로드하면서 들어봤는데 이게 빠진 부분이 있더라 이 말에. 제가 이거를 막 하나부터 열까지 제 유리한 쪽으로 적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 영상을 남길 필요 없겠죠. 저는 그냥 가뿐 없이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해들 하시고, 저는 뭐 재편 들어달라는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. 저는 제가 지나온 과거 흔적들을
사실 입각에서 제 기억에 입각에서 제가 남기는 거니까 뭐 죄송스럽습니다. 제가 이거를 뭐 수고 코트 선수도 아니고 남겼는데 참 인생 참 그렇습니다. 뭐 항상 인생 허무하다, 인생 그렇다 했는데 한 번쯤은 살아갈 가치는 있다. 있으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항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쳐옵니다. 그럴 때 저를 활용하세요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법률고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제가 좀 그쪽으로 박식 가니까 좀 많은 자문도 구하시고 뭐돈 달라는 내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쯤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하십시오. 저 또한 이렇게 영상 당기는 것이 남자로서 야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여러분께 피해준 건 아니잖아요. 또 저의 흔적이고 삶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. 이왕이면 멋있겠다고 해야 되는데 아유, 죄송합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. 항상 저 주위에는 항상 제가 잘 되길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되실 겁니다.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인생 뭐 있겠습니까? 내 자신을 믿어라. 자신. 스스로 자자 믿을 신.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감히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성경 구절을 우연찮게 보면서 에스겔의 삶,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을 거예요. 에스겔에서 긴 머리가 되고 동아줄에 내 손이 묶이고 벙어리가 되고 새똥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저는 뭐를 갖다가 위안을 삼았냐면 저는 에스겔의 삶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때 그 시조를 가면서 아 나는 에스겔의 삶을 현재의 삶은 아니지만 나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.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저 또한 살아가잖아요. 또한 살아가는데 죄 없는 놈 10개월도 살고 친구한테 위증죄 실형 10개월 또 집행유예 또 10월에 3년째 살고 있잖아요. 뭐 겪어보다 겪어봤네요. 저를 위안 삼아서 사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정말 저 찾아와서 인생을 한번 논해보세요. 그러면 제가 에스겔의 그 삶처럼 저 또한 그 정도의 그런 가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 항상 눈물이 앞에 가립니다. 그렇지만 삶은 소중하니까 열심히 살자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우리가 죽는 날 웃으면서 허허이 한 평생 잘 살았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.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뜨나? 아니면 그 뭐지? 문자 남기는 거 있어요. 제가 그게 남겨주세요.
제가 도울 수 있는 그거밖에 없네요. 직접 찾아뵈서 찾아오라는 얘기 안 할게요. 제가 찾아뵈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제 술집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. 제 마음입니다. 좋은 꿈 꾸십시오. 사랑합니다.